그래서 알고 보면 쓰라린 첫사랑의 추억이 또 있다고요. 저도 약간 모태솔로랑 비슷한데. 아 죄송해요. 왕자님이랑 왕자님이니까 왕자님이 좀 다르시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3년 동안 계속 사귀는 줄 알았단 말이죠. 그래서 5학년이 돼서 발렌타인데이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아 초콜릿을 만들어서 줘야겠다. 그래서 뚝뚝해서 누구 없어? 누구 좀 불러줘? 이렇게 했는데 전화 갔는데? 어? 어? 몰랐어 그럼? 아 몰랐어요. 전화가 또 여기 딱 생겼다.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얘기하실 땐 속으로 계속 아 난데 나도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래서 전화를 받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잘 지내다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구나. 그러니까 발렌타인 그러니까 2학년 때 같은 반이랑 사귀다가 그러니까 끝맺음이 없었죠. 그래서 학년은 올라가고 다른 반이 되고 그냥 다녔는데 5학년 때까지 혼자 아 남자친구가 나는 있다 혼자 생각을 나게 사귀는 중이다. 발렌타인 얼마 전에 전화가 왔구나. 얘기도 안 하고 아, 걔도 근데 참 그러니까. 한 3년간 고민이 많았나 보다. 진짜 외사랑이다, 외사랑. 외사랑 기를 먹었어요.